자, 변신. 오. 보셨죠? 너무 귀엽다. 아, 충전이 기본적으로 돼 있구나. 처음에는. 좋아, 좋아. 그러면은 여기 순위도 그냥 한 6번으로만 해줄게요, 일단. 5번 해야 되나, 5번? 5번으로 해놓고. 아, 이제 이것도 5번으로 바꾸고. 그러면은 이거 설정을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빈 자리에만. 그래. 여기 하자. 할 수 있으면 하자. 이렇게. 이렇게 해두고. 코코아도 하나 입지. 그래. 코코아도. 자, 변신. 옳지. 좋아, 좋아. 딱 좋다. 해놓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좀 더 덜 죽지 않을까. 아이고, 애들 다 얼어 죽겠다. 톰슨이가 고생하네요. 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 이제 하고 해주면 돼. 그리고, 어, 여기 됐다. 얼음 많이 넣었냐? 280 넣었거든요? 아직 근데 많아. 좀 더 모을까? 아니, 이렇게 하면은 좀 떨어지니까 한번 보자. 얘들이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얼음이 280kg가 있기 때문에 얘들이 녹으면서 조금 온도를 떨궈주지 않을까. 47.5도인데 그러길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놓죠. 오염된 것도 아! 오염된 얼음은 그러면은 오수이지 않아요. 아, 그렇네. 여기다가 오염된 얼음 넣자, 그럼. 아, 근데 오염된 얼음 너무 차가워. 그게 조금 위험하죠. 너무 차가운 게 위험해. 그러는 와중에 여기는 아직 안 했니? 아, 못 가는구나. 여기 타일 지으려면은 좀 올라가야 되는 거 맞죠? 잠깐만 있어봐. 딱 여기는 완성이 되어있긴 한데 여기도 사다리 하나. 아니다, 이거는 내려오면은 할 수 있는 거잖아. 여기를 열어가지고 이것도 시켜야겠다. 그럼 한 명만 갈 수 있게, 우리 마시란 갈 수 있게 이렇게 해놔야겠다. 그럼 마시만 감시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아예 여기를 우라기만 왔다갔다 하게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여기가 지금 가득 찼거든요. 여기를 좀 더 파서 연결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기체를, 기체관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이렇게 여과를 하는 거지. 이런 느낌이긴 한데 하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 맞죠? 이렇게 여과해서 나머지가 여기로 떨어지도록 이런 느낌으로 해야겠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철거를 해버리고. 아, 여기도 두지 뭐. 이렇게 두고. 어, 됐다. 여기 순위는 한 6번으로 둬볼게요. 이렇게 6번. 누가 놀고 있냐? 너희들 왜? 채굴하고 돌아가면 되지. 옳지. 슈브레트 어울린다. 은발과 아주 잘 어울리네요. 됐다. 얼른 돌아가. 옳지. 여기 너무 추운데. 됐다, 됐다. 이것만 끝내고 그냥 돌아가는 거야. 내가 여기를 너무 섣불리 시작했나? 옳지. 좋아, 좋아. 하고, 누가 놀고 있니 또? 마씨 같은데? 마씨는 그러면은, 여기 채굴하면 갈 수 있지. 두 칸이니까 올라갈 수 있겠죠. 다 이쪽으로 오네. 다 여기로 몰려오네. 어디 한번 보자, 그래. 빨리 하는 거. 흑요석 다 캤고요. 됐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내려가긴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이렇게 해놓는 것으로 하죠. 여기까지만 닫아서. 그리고 이제 여기 파도 되겠다, 그죠? 건너가서 파도록 해. 한 6번. 화산 자체 누가 노냐 또. 아, 마시 왜 자꾸 너 덥니? 아, 왜 못 가지? 딱 내려와서 여기 건너갈 수 있잖아. 오잉? 갈 수 있잖아. 아, 네 눈앞에 있는 거는 네 살 길을 네가 직접 찾지 않을래. 할 수 있잖아, 충분히. 옳지. 가고요.
여기도 좀 그러면 온도 떨어지겠다 하고 여기만 만들면 끝난다. 아닌데 이거 여기 할 필요 없는데. 보니까 들어가서 여기 하고 여기 들어가서 여기 하면 되는데 그죠? 여기 할 필요 없었네. 위험하다 만모 조심하고 마씨가 마저 만들어주시고요. 아유 고생한다. 마씨가 이걸 못 파나? 마씨가 아 그러네. 아 하나도 안 찍었구나 내가. 맙소사. 다 찍고 모자 하나 주자. 어 네가 흰색을 쓰도록 해라. 딴 애들은 어떻게 할까? 일단 마씨만. 마씨가 좀 서운해하는 것 같으니까. 어디 모자 한번 써봐. 옳지 좋지. 기분 째지지? 열심히 일하는 거 알았어? 이거 할 수 있겠다 그럼. 어? 왜 그냥 가는 거야? 짬이 찼다고 바로 퇴근하는 거야? 아 괜히 모자 줬네. 그래서 여기를 딱 하면은 되겠죠. 여기는 금화산밖에 없고 됐다. 여기는 휴면이고 여기는 이제 6.9죽이 남았고요. 얼마 안 남았네요. 아 여기 다 됐다. 이제 요것만 해주면은 적당히 또 유지보수가 된다. 계속 유지보수만 하는 이 느낌은 뭘까? 아예 바닥은 원유가 찰 테니까 위험하고요. 여기다 달게요. 그래서 이 녀석을 그대로 쓰고요. 이건 어떻게 할까? 여기서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올 텐데. 이렇게 할까요? 어, 흰색으로 들어가서 녹색에서 나오는 거 맞죠? 맨날 헷갈려. 이렇게 하고 전기는 끊어놨기 때문에 내려와서 하셔야 된다. 여기를 한번 6번으로 주고요. 여기도 6번 주자. 이렇게. 그리고 위에 완성됐겠다. 아 그렇지. 마지막으로 우리 코선생이 수트를 입고 해주면 되지. 여기는 안 파냐? 어떻게 생겨나나 보자. 코선생이 해줘. 산소가 있으니까 오래 일하는. 야 이거 좋다. 산소가 있으니까 오래오래 일할 수 있네. 우와 완전한 금색이야. 이거 당장 분석해 주시오. 그죠? 오 됐다. 완벽하게 나왔고요. 이제 설백씨가 이곳을 뭐 연구를 해주기를 기대를 해보죠. 여긴 7번이고 우리 연구소는 5번인데 왜 안 해줄까? 그리고 얼음 다 녹아버린 듯해요. 다 녹았네. 다시 한번 액화 가능 얼음을 넣어주세요. 온도는 딱히 변화가 없다. 얼음은 별로 효과가 없는 듯한데 일단 해놓고 됐지. 이제 갈 때 오로지 어 잠깐만 벗어놨는데 왜 독에 장착하지 않을까? 빈 자리에다만 이렇게 해야 되나? 확실하게 나는 딱 독에 장착을 했으면 좋겠는데. 요청 다시 요청을 해보자. 이 벗은 이유가 아무래도 그거 같죠? 얘들이 그것 때문에. 어 뭐야 할당이 끝나버렸어. 설백 그리고 슈베르트 왜 안 있는 거야 너희들. 온다 온다. 아무래도 충전이 끝나서 벗은 것 같은데. 아 뭐야 잠깐 왜 그래. 도킹 사용 중. 아하 왠지 이거 버그 같다. 잠깐만 그러면은 할당을 다 빼고 이거를 쓰레기로 할게요. 쓰레기로 7번으로. 응? 아 아니 이거 어떻게 집죠? 아이템만 집는 거 어딨어? 어려워. 나는 이 옷을 클릭하고 싶어. 그래 쓰레기 7번 옳지 해주고 독에 넣어줘. 어 넣었다. 그래 충전이 필요해. 근데 3벌이었어. 7번 슈베르트 미안해. 한 번만 더 해줘. 너밖에 없다. 7번으로 옳지 해주시고. 아 충전되고 있네. 아하 충전이 끝나서 그랬다. 해놓고 일단 충전한 다음에 그러면은 하도록 하죠. 됐다. 고마워 슈베르트.
너한테도 모자 하나 줄까? 나중에 줄게. 오, 깨끗해졌어. 아, 잠깐만. 여기를 그러면 아예 채굴을 이렇게 할까? 아니야. 여기 높이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올라왔네요. 설백씨가 근데 따스 옷 입었지? 그래. 아까 그거 연구 그거 입고 왔으면은 숨도 잘 참아서 좋을 텐데, 그죠? 오, 연구 되고 있다. 야, 또 산소 없대. 이거 안 되겠다. 설백이 내려와라. 옷 입고 가자. 야, 여기도 물 좀 올려줘야겠다. 여기로 와서 옷 입어. 도킹해제. 설백이 꺼. 도킹해제. 충전 다 된 거 맞죠? 마시 꺼. 아, 마시는 못 얻는데? 슈베르트 꺼. 도킹해제. 이게 이제 코코아 거죠? 마신 자네. 이렇게 해주시고 소독 한번 보시고 설백이 내려오는 동안 이것도 왜 아 손 안 닿나봐요. 맙소사 있어봐. 다 이거 왜래. 여기 좀 올려줘야겠죠. 근데 타이리 여기 건설이 안되므로 얘를 부셔야 된다. 얘를 일단은 한번 철거를 해주시고요. 보자. 그러면은 소금 여과기를 하나 더 설치해줘야 되는데 펌프가 아니죠. 여과기죠. 이렇게 할까? 여기는 안되니까 그래야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액체관은 철거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가운데 하나 끊어야겠다. 일단 끊어야겠다. 그죠? 그 다음 액체관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아, 연결해놓고 끊으라 하면은 나중에 한 번에 딱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더 볼 거 없나? 들어가고 나가고 쏟아지고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다 벽을 새로 올리죠. 여기다가 이거 순위 9번이야. 옳지. 이렇게 두고 설백이는 어디까지 왔니? 한참 남았을 것 같아. 아 코코아인데? 아 아직 내려오고 있었어. 한참 남았죠. 이거 먼저 하자 얘들아. 빨리 와서. 아 이거 좀 위험한데. 물이 또 쏟아지게 생겼네요. 전기도 없어 우리. 왜 이거 안 해줘? 철광 아닌가? 철광인데 철광? 여기도 화강암이고. 왔다 왔다. 오이차. 끊었으니까 바로 연결해 주시고요. 여기도 9번으로 끊자마자 통기 두 개 올려놔. 그리고 액체관 드르륵 연결해서 어 바로 잡았어. 쏟아지기 직전에 소금물을 잡아냈어. 이렇게 해주시고 너는 포화 소금물이지. 포화 소금물이니까 여기는 소금물로 하면 된다. 야 이거 물 넘치 었다. 빨리 해라. 아 이 9번이야. 9번. 아 전기도 새로 해야 돼. 우리 전기. 전기도 여기 있죠. 여기도 순위 9번으로. 그러면은 코코아야 너 아니 코코아래. 슈베르트 거기서 일하면 너 못 올라온다. 이리 와서 해라. 그리고 만들어지자마자 소금 녹은 소금 말고 소금 물로 해주시고 여과를. 그리고 전기 요 전기는 철거를 해주시고요. 됐지? 액체관 여기 먼저 만들어줘. 그래. 아, 동광으로 만들었네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 맞죠? 어? 왜 하다 말어? 자, 천천히 이걸 했고요. 들어가는 소금물이 1차 포화 소금물 아닌 거 나가서 2차 소금물 아닌 거 나가서 여과가 된다. 됐다. 자, 보죠. 아이고야. 소금물만 가고 있는 거 맞지? 옳지. 아, 포화 소금물은 별로 없나 봐. 1차에서는 별로 걸러지는 게 별로 없네요. 그죠? 보통 2차에서 걸러지고 있었네.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꾸 새는 물을 어찌할 수 없고. 이제 여기들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미리미리 여기도 9번으로 해놓고 아 7번으로 해놓을게요. 오며가며 하라고. 그리고 요것들도 좀 닦아줄래. 보기 좋지 않다. 닦는 거는 그냥 5번으로 해둘게요. 그리고 우리 설백량이 아니라
아, 올라왔다. 그래. 하지만 이미 반나절 이상 지났다. 너 이제 내려가야겠다. 설배가, 너 이제 내려가야 돼, 너. 안 그러면 너제 시간에 밥못 먹어. 아이구야. 자, 내려오세요. 여기를 내려오세요. 그리고 그다음 이거야. 우리 이거 어떡하죠? 얘가 지금 안 가지네요, 그죠? 닿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거를 파내고 여기다 지을까? 그럼 이쪽만 좀 차갑겠지만 그러면은 여기다가 재배 타일을 놓는다 치면 하나, 둘, 서희까지 없애고 여기를 허물어야 되니까 잠깐 물 조심해서 두라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는 재배 타일을 놓고 사다리를 아예 이렇게 가자. 사다리를 이제부터는 이쪽을 이용해라. 이 느낌으로 일단 1차 시안 시공을 하도록 하죠. 이렇게 그 다음 여기를 금속으로 바꿔버리자. 그러려면 또 금속을 열심히 펀치펀치 하겠죠. 10개 펀치해주고 우리 철이 385kg 있네요. 어, 뭐야. 아, 광석이 190, 아니 19.3톤 있으니까 됐다. 오차고 올라와서 해주시고요. 이것도 7번이지. 여기 그냥 다 철거 되겠다. 근데 손이 안 닿겠다. 하나씩 아래부터 천천히 하면 되겠죠. 올라가서 하면 되니까. 아, 그리고 여기 채굴도 7번으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이거 또 뭐냐? 너가 채굴해. 하나가 있네요. 옳지, 됐다. 여기다가 없네. 없다고. 잠깐만, 금속 타일을 한 3개까지 하면 되겠죠? 다 해야 되나? 아, 그리고 여기를 빼면 되겠다. 여기를 이제 다 철거해주라. 이거 철거하지 말고 다 철거해가지고 씨앗만 빼내도록 하죠. 이게 좀 효과를 못 발휘했네. 난 되게 뿌듯했는데. 만들어놓고 되게 뿌듯했는데 이게 안 되네요. 어이, 그냥 쏟아진다. 그래서 밑에 동광석도 좀 주워가고 이거를 이 철을 회수에다가 여기다 쓰면 되겠네, 그죠? 됐다. 물 들어가려나? 어, 들어간다. 괜찮은 거 맞죠? 이게 좀 물에 잠겨도 상관없는 거 맞죠? 오며 가며 이것도 좀 채굴해줘. 이제 밤이다, 자러 가라. 우리 설백쉬는 제때 왔어. 아, 제때 왔네. 다행이네. 밥은 또 제때 먹었네. 좀 늦게 먹었네요, 그죠? 일하느라. 이걸 벗고 자면 참 좋을 텐데. 입고 자. 너희가 알아서 넣더라, 아까 보니까. 어, 누가 왔었네. 하등 도움 안 되는 것들. 방울이 5톤, 네일스. 사람은 지금 일단은 더 이상 받는 거는 너무 힘들 것 같고. 산소석 받자. 어쩔 수 없다. 근데 산소석이 100kg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산소가 막 필요한 건 아니야. 오, 그래. 엄청 좋아졌어. 그러므로 이 산소석을 여기 넣으면 어때요? 여기다 딱 버려두는 거지, 맷따로이. 저장소를 하나 건설해서. 이거 아무도 안 되지. 9번인데. 여기에 코코아가 옷 입고 들어가서. 이거 만들고만 안 될까? 코코아만이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코코아는 옷 입고 있죠. 그래. 그럼 괜찮지 않을까? 만들고 나서 받을게요, 이건. 그리고 철광은 펀치해 놨고. 마시가 완료를 했고요. 여기를 쫙 쓸어주면 돼. 애들 쓰는 명령을, 이것도 비워버리자. 그냥 물이니까. 쓰는 명령을 안 붙는 거 보니까 그냥 없애버려. 크리스만 좀 청소 이런 거 해놓고, 아니면 다 주거나 그래야 될것 같아. 이거 없애봐. 이렇게 해놓자. 옳지. 어, 그리고 막 새내 물 잘했네. 아이구야. 그리고 여기다가 식은숲을 심어주세요. 7번 이쪽을 좀 보도록 하자. 7번으로 3개면 되려나? 4개까지 할까? 여기를 막을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우리가 그러게.
그래, 이렇게 하자. 하고, 여기 치워주시고요. 잠깐만. 철을 넣을 데가 없다는데. 아, 우리 이거 다 찾다. 철은 왜? 정제된 금속. 아, 다 지금 없었구나. 아, 미안해. 설정 복사. 요거 한번 하시고, 여기 우리 다락방 4층 올려야겠다. 어허, 저장소를 두루루루루루. 아. 세 개의 실수. 잠깐만요. 그리고 아침이 됐기 때문에 코코아가 일어났단 말이지. 코선생이 일어났으면 어디 갔냐, 너? 오, 다행히 안 내려갔어, 아직. 우리 코선생 옷 입은 상태에서 좀 해줄 게 있는데. 어디 갔지? 왜 내려갔지? 산소확산기에. 아, 내가 그거에서 그런가? 너 그냥 이쪽으로 와줘. 이거 9번이거든. 이거 해줘. 건설해줘. 아, 내가 또 건설을 빼놔서 그래. 아, 또 그래. 그러면은 코코아는 건설 채굴 보급 저장 4개를 클릭해 놓을게요. 얘들이 안 죽길래 얘들을. 근데 어차피 들어갔자 이거 사암이 필요하지 않나? 어, 그래. 사암 가져와라. 어, 이러면 들어가면 안 되네. 코코아, 너 옷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만들고 나와야 돼. 나와, 나와. 옳지. 그리고, 일단 닫아놔. 코코아 어때? 상태가 어때, 너? 코코아의 상태는, 접촉은 했고요. 딱히 근데, 뭐가 없는데. 그죠? 뭐가 없어. 그리고 이제 이걸 받으면 되겠죠. 통사진 선택, 산소석을 출력하고요. 여기다가 산소석을 입력을 해줄게요. 산소석 어디 있을까? 소비성에 있나? 여깄다. 이거를 9번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줄 주자는 다 지금 하고 있는데, 도킹을 해제한 다음에 이걸 도로 코코아를 주고 코코아를 보내자. 코선생 어딨죠? 아, 또 잔다. 코코아 안 되겠는데? 슈베르트 보내자, 슈베르트. 슈베르트 입어주라, 이거. 너를 보내야겠다. 마시는, 아, 아직, 일할 시간이군요. 다행이다. 소독 한번 봐주시고, 슈베르트 입었죠? 근데 여기는 안 간다. 이거는 갈 필요가 없나 봐. 애들이 여기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슈베르트가, 아, 이걸 해주게 하면 되겠네요. 슈베르트 왔다갔다 하도록 하고. 슈베르트 이거 집어가, 산소석 9번으로 하면 산소석 다른데 안 들어가죠? 없어. 얘들은 이거 빼. 이거 빼서 설정 복사 해주시고요. 없는 거 맞아. 그러면 아래에 넣을 수밖에 없겠지.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겠지. 그래, 옷 입고 가니까 안전하겠죠. 빨리 달려 내려가서 여기 넣어주시면 된다 하고. 다 넣냐? 다 챙겨가는 거 봐. 알뜰살뜰하죠. 이 순간 네가 가져가는 그것들의 상태는 없고요. 통과하고. 전폐균 조금 나왔지만 일단 내버려 두고요. 여기는 슈베르트 없애고 이제 여기는, 어? 넣어둬도 산소 나오는 거야? 산소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 점점 쓰고 있다. 아니, 빼봐. 빼버리면 산소가 뿜뿜하면서 조금 이곳에 공기를 좀 이렇게 농도를 옅게 해주지 않을까. 그죠? 약간 좀씩 옅어지는 기분이 드는 것 같다.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그죠? 요거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죠. 기체. 난 널 믿는다. 오염된 산소를 정화시켜줘. 100kg. 얼마 없지만 한번 시도를 해보고요. 됐다. 오, 만들고 있네. 만들고 있어.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뭐 설백씨가 입으면 좋겠지만 이미 올라간 것 같죠? 어, 그래. 일정도 이미 절반 이상 지났고 오늘은 그냥 해. 어쩔 수 없다. 아, 여기도 있네. 식은숯불. 어떻게 됐냐? 만들긴 했어.
이제 여기를 닦아주시고요. 닦은 다음에 이걸 채굴을 하고, 그리고, 아, 34도. 그죠? 전혀 뭔가 오히려 단열 타일이 좀 차가워지는 것 같은데. 여기를 막아줘야 되나? 오히려 물이 뜨거워지는 기분이야. 이게 될까? 온도가 안 떨어지는데. 한번 이렇게 해보죠. 아, 이게 어렵다. 이쪽 물을 쿨링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곳은 뭐 온도는 괜찮고, 다만 오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여기다 많이 비워줄래? 그런 의미에서, 잠깐. 이거 빼주시고요. 저기 우리가 만들고 있던 옷은 어떻게 된 거야? 보러 가자. 다 팠다. 마시. 아, 잠깐. 그리고 이거. 여기를 염소였죠? 염소로 걸러주시고요. 그럼 이쪽 염소만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다리를 내리고요. 여긴 진짜 5번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해주시고. 아니, 맛이. 이거 해주시지. 이거 사암만 필요한데. 여기 사암 있지 않나, 어디? 이 밑에 있거든. 잠깐. 채굴 작업 도달 불가인데. 이렇게 파야 되나? 아, 한 칸이 있어서 설마? 아, 구멍 터져버렸다. 여기다가 이걸 만들어야 되나 봐. 사다리를 만들자. 사다리가 좀더 적게 들죠? 이거는 200. 이거 100이니까, 그래. 이렇게 해야겠다. 여기도 9번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 요거. 요거를 파려면, 요거는 또 다른 루트를 파야 돼. 이렇게. 다른 루트를 연구해야 된다. 바로 되겠네. 야, 바로 되겠다, 이거. 나와서, 높이가 이 정도인 거죠? 그러면, 아이고야. 취소를 하고, 채굴을, 이렇게 가야겠네, 그죠? 요렇게 긁어봐. 그리고 순위 여기도 6번으로 줄게요. 궁금하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냥 오픈을 할게요. 다들 나와. 다들 나와도 있어. 폐기물 처리장을 안쪽으로 밀고, 여기다 개수대를 설치할까 했는데 안 되고, 차라리 푸세식을 없애고 수세식을 하나 더 만들까? 이제 여기는 무한 수력 가능하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을 듯. 그럼 좀더 낫지 않을까? 위생상. 이렇게 해주도록 하죠. 너희는 자고 있구나. 옳지. 여기 온도 잠깐 확인할게요. 34.1도. 전혀 효과가 없다. 야, 이거 뭐야? 왜안 돼? 왜 아무런 효과가 없죠? 오히려 단열 타일이 더 차가워지고 있어. 이말 아까도 한것 같아. 그리고 식은 순풀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야가네요. 효과가 야가네. 철거해 주시고 여기다 사다리 하나 달고요. 그렇구나. 큰일 났는데. 그럼 끼니는 점점 더 자랄 공간을 잃게 되겠는 걸. 차라리 밑에다가 식은 순풀을 심을까? 아, 그럴까? 아, 그럴까? 차라리 밑에 심을까?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차라리 여기다가 나란히 좀 그거 생각을 해보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너뭐 심었냐? 심는다, 심는다. 너딱 걸렸어 이제. 네가 그랬지? 끼니나무 심는 거 봤어. 파네, 바로 파네. 이 녀석이 어디서 자꾸 우리의 농장을 만들어 쓰려는 거야? 턴치하고 있고. 설백신을 연구하고 있죠. 오, 많이 됐다. 조금 빨리 돌려서 볼까요? 속도가 좀 늦긴 한데, 그래도 내일까지 하면은 다 되겠는데. 거의 다 됐어. 오, 됐다. 딱 맞고요. 얼른 퇴근하세요. 딱 됐어. 야, 이거 17.8주기 이후래. 얼마 안 남았다. 좀 넉넉하게 남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단 말이지. 그럼 일단 얘들아, 이런 잔해들을 좀 없애줄래? 특히 눈 같은 거 있지. 눈이나 얼음 같은 거는 좀 없애주면 좋겠어. 여기에 또 없애는 곳이 있거든. 액화 가능해. 눈 얼음 넣고요. 사다리를 좀 더 설치하자. 이렇게 여기 채굴 하고요. 어? 그럼 들어갈 수 있나?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채굴을 하고 하나 더 두지 뭐. 이렇게 순위는 7번으로 그리고 6번으로 해놓고 여기를 쓰는 거를 7번으로 해놨지. 그래 여기를 먼저 쓸어줘야겠다. 너희들이 이 위는 상관이 없으려나?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닫도록 하죠. 나중에 이렇게 호스로 빼내도록 하고. 그렇게 봐야겠다. 새벽씨 수고했어요. 이제 저 밑에 또 있거든요.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기로 가서 하면 돼. 어, 만들었다. 이거 펌프는, 이거는 근데 명령할 수 없나? 누가 이거 하라고? 이 펌프질을 해가야지. 여기가 9번인데 이것도 할 수 있지. 어? 활성화된 경우 수동 펌프에서 병에 담긴 액체를 직접 이 시설 운반할 것이래요. 이거네. 자동 포우기 활성화 했고요. 된 거 맞지? 그럼 이쪽으로 포운다. 켜짐 됐죠?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좀 물이 충당이 되지 않을까. 여기 모두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됐다. 여기 8톤이나 있어. 그리고 소독 한번 봐주시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진짜 이곳이다. 여기 제발 손 좀 씻고 가면 좋겠는데. 내가 뭐 자주 확인해야지 뭐. 아니면 아예, 아, 없앴네요. 아, 이거를 화장실은 두 개는 좀 부족하죠. 여기다가 몹시 개수대를 설치하고 싶은 유혹이 샘솟지만 여기다가는 화장실 해야겠다. 액체였죠? 수세직 화장실 철광으로 이렇게 하고 액체관을, 어? 이렇게인가? 이거만 하면 돼. 일이 간단했어. 야, 처음 만들 때는 이거 되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간단했단 말이야. 7번으로 만들어서 이제부터는 수세식 화장실만 쓰자. 됐다. 우라기가 가서 이걸 퍼올 것이다. 오, 얼마나 가져가냐? 200kg. 와, 끝났다. 아, 너무 지금 방 너무 흥분했다. 죄송해요. 여기가 막혀있네요. 염소는 일로 나올텐데 잠깐만 있어봐. 아, 연결이 안됐다. 아닌가? 연결돼서 염소 내려가는데 그냥. 아, 배기구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안가는건가? 잠깐만. 그런가 봐. 이거 그냥 철거해버리죠. 그리고 얘도 7번으로 철거하고 이쪽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거 만들어주시고 깔끔한 화장실 플러스. 아, 이런 게 또 있구나. 이거죠, 이거. 화장실 효과. 됐어, 됐어. 밥은 다 먹었고. 누가 또 금세 봤나 그랬네. 아, 설백씨. 아, 아닌데? 뭔가 연구하고 있어요. 고급 연구 성과 14. 빨리 연구해가지고 우리도 옷도 만들고. 야, 우와. 단숨에 자라는 거 봐. 여기 한번 비우자마자 얼마나 들어갈까? 오, 오, 좋아, 좋아.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어. 야, 이거지. 이랬어야 돼, 애초에. 이거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어디 보자. 야, 대기 타고 있는 거 봐. 야, 애들 갑자기 잘 자라. 엄청 잘하고 있어. 이 기세를 몰아서 연결해볼까? 오, 좋아, 좋아. 이거지. 오, 다들 생명을 얻고 있어. 어, 왜? 아, 끝났어. 금세 끝났어. 아, 이거 됐다. 아, 이건 자동 수확 돼 있네요. 이거 얘들아 수확해주라. 드디어 첫 수확을 할 수 있게 됐어. 얼른 보고요. 얼른 보는데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물이 더 뜨겁고요. 찍은 스프 한 송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차라리 쿨링을 해야 되나? 여기는 거의 다 죽어가고 있고요. 여기 만들어가지고 넣고 안 넣는데? 여기다 얼음이랑 눈을 얼른 그래 치워야 돼. 흑요석도 있고 빨리 여기를 치워야지 나중에 금이 녹았을 때 이 얼음 같은 게 같이 녹아서 물이 섞이면은 좀 그러니까 미리미리 치워주도록 하죠. 액체의 금을 굳혀야 되나? 그러면은 이곳에 있는 식은수풀은 최대한 좀 훼손을 하지 않기로 하죠. 여기에 공기를 좀 차갑게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벌써 뜨거워졌어. 20도야. 단열 탈려놨더니. 그리고 톰슨이가 와서 마저 죽어가고요. 이게 좀 그렇네. 한번 애들 기술 업그레이드 좀 해줘야겠다. 그래 그래. 애들아 모였을 때 한번 보자. 기술관리. 설백씨는 아하 로켓 가려면은 보급도 해야 되네. 근데 이거 찍으면은 넘어가 버리니까 이렇게까지만 해줄게요 일단. 그리고 모자를 오 블랙 블랙으로 바꿔주고요. 코코아는 여기까지 일단 간 다음에 오 너도 블랙 해주고 꽃지는 아 근데 이거 너무 하면은 병목 현상이 일어나니까 천천히 해주자. 슈베르트까지만 하자. 슈베르트가 아 그러면은 설백씨가 지금 후배가 없잖아요. 이거 연구랑 이거 해가지고 로켓을 조종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슈베르트를 이걸로 해주죠. 안 그래도 얘가 아마 과학이 뭐가 있을 거야. 그죠? 플러스 3점 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가라. 설백씨를 도와서 이쪽으로 가주는 거야. 얘까지 해줄까? 너무 찍었는데. 너는 그래서 외골격 방어복 훈련. 오 고글을 써라. 고글이 아닌데 이거 뭐라 그러죠? 용접할 때 쓰는 마스크인데. 설백은 이거 안되고 일단 이렇게 3명. 마씨는 이거 했었죠. 그럼 마씨도 올려주자. 마씨는 그러면은 건설로 갈까요? 오 이것도 멋있다. 마씨는 검정으로 가고요. 그리고 다른 애들은 일단 모자만 바꿔줄까? 아니야. 다른 애들은 2차적으로 한번 인사 계획을 짜보도록 하죠. 마티다 씨만 주자. 마티다 씨만 요리사 모자 주고요. 됐다. 모두 모자를 쓰고 우와 블랙 모자야 이거지. 아 만모 아 만모 미안해. 너도 곧 챙겨줄게. 얘들아 이걸 채굴해버려. 자꾸 뭐가 쌓이나봐요. 얘가 자꾸 귀찮게 여기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옳지. 특히 이 얼음을 좀 어떻게 해주라. 얼음이 제일 문제거든. 어 그거 모자 썼다. 우와 마틴다 씨 요리사 모자 썼어. 이게 올라오다가 숨을 다 쓰네 애들이. 그죠? 옳지. 마틴다 숨 좀만 더 참아. 흑요석 끝났고요. 마지막 얼음 톰슨. 마지막 얼음 9번인데 탄 안나? 굉장히 탐날텐데. 이미 딴 데 꽂혔어. 하나 남았는데. 여기 뭐 더 이상 없는 거 맞죠? 아 이거 하나 있다. 얘들만 쓰면 돼. 얼음은 좀 넣었고요. 됐다. 여기는 긁었는데 아직 안 나온 거 보니까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이렇게 두 개만 긁어줘. 어 7번 돼있네. 너 자체는 5번으로 해놓고 여기 보면 되겠죠. 그리고 크리스가 한 번 더 펌프를 하네요. 이제 능력 다 받았지. 오 됐다. 모자도 썼고 너희 밥 먹고 됐다. 자는 동안 또 한 번 승진을 해주고요. 수학했니 혹시? 야 됐다. 드디어 첫 수학을 했어. 잘했어 얘들아. 이거 7번으로 좀 쓸어줘. 어? 뭐가 있는데? 이거는 취소하고. 또 많이 없네요. 근데 한번 또 부어주면은 잘 자랄 테니까. 이제 여기다가 세 번째 옷을 만들 수 있겠네요. 우리 저번에 뭘로 만들었죠? 세벌? 불이었나? 옷에 대한 정보는 또 없다. 불이었던 것 같아. 한 벌 더 만들 수 있다. 네 벌째 만들고요. 7번으로
네 번째 등록해 놓을게요. 운반. 네 번째 사람은 마스카라스로 하죠. 이렇게 됐다. 갈대 섬에 넣었고요. 옷도 드디어 네 벌이 됐어. 어, 왜 이거 안 해줘? 아, 이거 쓸 필요도 없겠다. 이거 쓸지 않아도 그냥 갖다가 넣겠네요. 그죠? 됐네. 야, 이거 하나 만들었다고 진짜 이제 좀 사야겠다. 오래 기다렸다 너무. 이것도 빨리 가서 여기 철광 다 먹어주고. 좋아 좋아. 아, 석탄이었구나. 여기 드레코도 구해주고. 만모가 마지막으로 한번. 잠깐만, 너 밤에 몰래 내가 너 모자 줄게. 만모야, 너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얜 조작을 할 줄 알거든요. 그러면은 기계공학과 운송 궤도를 하려면 보급을 찍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너는 그러면은 조작 쪽으로 갈래? 주황색 줄게 내가. 자, 옳지. 나도 밤새 모자가 생겼어. 모자 쓰면 또 고막 터졌어.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모자 쓰느라 화장실을 놓쳤다. 타이밍이 이렇다. 다 자고 있는데 왜? 아, 이제 준비 시간이구나. 옳지. 일어나서 나머지 일을 해주세요. 이것은 이제 1.9족이 남았고요. 이곳의 전폐병은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요. 여기에 복권은 오늘 그금은 끝났는데 우리 코코아 씨가 오고 계셔. 한번 보자. 야, 마지막. 어, 야, 뭐, 아, 잠깐, 뭐 나왔다, 뭐 나왔다. 오염된 물 가늘천. 이거네. 잠깐만. 그러면은, 야, 너는 온도가 어떻게 되냐? 근데 이미 얘는 작동하고 있어. 30도의 오염된 물이래요. 야, 온도도 적당해. 아, 근데 내재 세균 식중독. 야, 식중독이래. 닫아놔. 아, 여기 닫아라. 이렇게 닫아라. 얘들아, 이건 좀 보류다. 여기 좀 무섭다. 나오면 큰일 난다. 이거 쓰자, 우리 안전하게. 야, 균이 있는 물을 주네. 왜 대체 주는 거야 그걸? 균이 있는 물을 어디다 써? 여기도 적어도 균은 없다고. 야, 야, 벌써 쌓였다.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여기는 올라와 줄래, 슈베르트? 이럴 줄 알았다. 너무 가서 손이나 씻고 소독이나 해주고. 여기는 내려가지 마. 여기를 철거하고 문으로 막, 아니 철거도 하지 마. 여기를 막어. 여기를 막아버려. 이거를 만들어줘. 들어가지 마 그냥. 옳지. 큰일 날 뻔했네. 완전 낚였어. 완전 낚였어. 아, 아니다. 이거 철거해라. 여기다 만들어주라. 이거 철거하고 저기다 타일 지어서 막도록 하죠. 어, 가는 길에 철거 한번 해주지. 옳지. 됐으면 철거하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야, 물 잘 퍼간다. 좋아 좋아. 9번이라 그런가 봐. 물이 절대로 쌓이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야. 잘 들어가고 있어. 아, 밑에가 바닥나는구나. 위를 연결해버렸더니 여기 어마한 데 들어가 있네. 우리 씨앗 안 나왔냐? 어, 있다 있다. 하나 심어주라. 하나 심고. 여기 있다. 하나 더 있다. 어, 옷 만들었어. 이거 만들었어. 쓰레기 해주고 여기 넣어주면 돼. 아, 마씨를 입히자. 쓰레기 하지 말고. 마씨, 이거 입어봐. 네 것이야. 마씨에게 주도록 하고요. 됐다. 마씨는 지금, 아, 슈베르트구나. 머리가 가리니까 잘 모르겠어. 이제 모자로 알아봐야 되는데 아직 익숙치가 않아. 화장실은 잘 돌아가는 것 같고요. 이게 아예 1대를 해줄 걸 그랬어. 한 10대 만들어서 하나는 꽃집 거, 하나는 마시고, 그래서 각자 자기 건 자기가 청소하도록.
침대처럼. 그랬으면 좀 더 나았을려나. 소독 한번 주고. 누가 많이 묻었다. 만모가 묻었는데. 만모가 근데 이미 씻었겠죠. 그럴 거라 믿어. 그리고 이제 9번까지는 좀 그렇고 7번으로 해둘게요. 좀 잘하는 것 같으니까. 혹시 아직이야? 더 자라서 수확해야 된다. 그리고 1.5주기 남았고요. 좋아. 이제 내려가는 준비를 해야겠네. 이제 이쪽으로 가자. 7번으로 쭉 내려가서 이 밑에 뭐가 있나 좀 살펴보죠. 사다리를 쭉 가고요. 여기가 얼음 지역이라 좀 뚫기가 불안하긴 한데 일단 내려가 보는 것으로. 온도는 차가워. 오염된 게 좀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소금물은, 아 잠깐만, 소금물이 있구나. 그러면 이거는 취소하고 일단 여기를 먼저 팔까? 아 맞다, 여기는 안 돼. 여기를 긁어보자. 여기를 긁어보고 먼저. 깜짝이야, 다 퍼면 안 되고. 여기도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타일로 좀 공구리 치면서. 무서우니까 그러면서 보도록 하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아 그럼 이 소금물은 여기다 모아야겠다, 그죠? 채굴할 때 애초에 재생해놓고 내려가는데 물 여기 쏟아질 거 아니야. 여기를 채굴해줘. 그리고 여기다가 딱 벽을 치면은 되겠죠? 채굴 채굴 벽벽 이런 식으로.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안전하게 하려면. 자, 7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여기 또 뭘지 궁금하다. 꽃지는 좀 손이 느릴 텐데 지금 다들 할 일이 없니? 꽃지도 사실 좀 애매해. 꽃지도 제가 기계 조작이랑 약품으로 가긴 했는데 얘도 보급으로 찍어서 공학과 운송 궤도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하나 찍고 찍고. 너무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자. 너는 그래서 첨단 의료기 사용법. 오 붉어. 그리고 크리스는, 크리스도 지금 보급 가고 있었구나. 근데 크리스가 과학이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연구로 가는 건 좀 그래. 약간 얘도 애매해. 톰스는 장식 가고 있었으니까 마저 가고요. 너는 모자를 주황으로 줄게. 우라기는 목축마저 찍고. 목축과 동물의 이로 갈까? 오 멋있다. 이렇게 하고. 누구 이빨이야 이건 또. 그리고 마스카라스가 모자를 너무 빠르게 빨간색을 썼어. 사실 너무 특채야 얘는. 아무리 낙하산이라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그럼 안 주네 없지? 크리스만 안 줬구나. 크리스도 모자만 업그레이드 해주자. 이렇게 됐다. 꽃지야 산소 숨 쉬고 나서 그 다음에 모자 갈아 쓰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얼마 안 남았고요 이제. 됐니? 기술을 받는다. 연구는 30일 얼마 안 남았어. 이거 끝난 다음에 여기도 연구했고 이제 여기는 다 됐으니까 닫을게요. 단열탈로 닫아버리고 7번으로 닫아줘. 5번 놔두고. 얘는 아직 남았으니까 어디까지 흘러가나 한번 보고, 온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좀 뚫어다가. 뚫는 게 매우 위험하겠지만 한번. 아 왔구나. 누구 계속 알림 소리를 내네요. 어허. 어이 파쿠를 어디다 써? 아 매우 맛있다고 읽어진다고? 이번에야말로 잡을 애가 없는데 받을 애가 전혀 없다, 그죠? 이번엔 거부해야겠다. 사람 늘리기도 좀 그렇고. 파쿠를 수조가 필요하대. 아니면은 바로 굽거나. 굴 수 있나?
아이고야, 볼 수 있나요? 바베큐는 있어. 생고기가 있으니까. 파쿠를 받으면은 이거를 할 수 있나? 목록이 생기나? 아, 근데 좀 미안한데. 파쿠를 받으면 얘들 어떡해? 하늘에 떠 있는데? 아이고야. 구운 파쿠 없어. 아, 못 지른 동물로 요리된 고기? 설마 내가 무슨 짓을? 내가 불쌍한 야생 동물을 공격? 무슨 짓을? 아, 안 돼.